안녕하세요. 푸시케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어저께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으신 윤여정 선생님의 그 방송을 보고 그냥 짧게 한마디 이렇게 이런 촬영을 합니다. 제가 미나리 영화 볼 때부터 이제 그런 그 감상이나 그 정의삭 감독님 그런 분들의 그 인터뷰, 스티븐 연 이런 인터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상을 받은 것도 굉장히 좀 뜻깊더라고요. 또 어저께 제가 이상 받은 걸 어제 밤에 잠깐 보고 잤거든요. 근데 그 사이에 꿈에 한예리 배우하고 정의삭 감독님이 어떻게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. 이제 그 영화 시상을 아카데미에서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저희 집에서 그걸 워치를 하고 있는 꿈을 꾼 거예요. 그래서 윤여정 배우님이 받으셨는데 이 축하 그 카드를 드려서 저한테 붙여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? 막 이런 부탁도 하고 저는 이제 그 정의삭 감독님한테 이렇게 예쁜 카드 보내면서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축하드립니다. 정의삭 감독님. 막 이렇게 쓴 파일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, 한예리 배우한테도 제가 막 글을 써서 예쁜 카드에다가 축하한다고 그런 꿈을 꾼 거예요. 저희 집에 왜 어떻게 두 분이 오셔서 그런 꿈을 꾸게 됐는데, 스티븐 연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아마 저쪽에 앉아 계셨던 것 같은데, 그분한테는 어떻게 카드를 내가 안 줬나? 그래서 이런 꿈도 그렇게 꿀 정도로 아주 기뻤던 그런 또 어제 수상 날이었고요. 그래서 그냥 그 윤여정 배우님께도 이제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드리고, 다른 영화 배우 스티븐 연 남자 배우도 아마 노미네이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받았으면 좋았을 거고, 시나리오 상, 마역상 다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조금 아쉽고. 그래도 조연상으로도 이렇게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에 이어서 또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이 함께 코리안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축하를 드리는 입장에서 오늘 이걸 촬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축하드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영화도 이제 많은 세계인 분들한테 알려질 정도로 수준도 높아지고 많이 알려졌다. 또 한류의 열풍도 있고.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그 기분을 이렇게 제가 오늘은 다른 영상을 또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수상 소식을 듣다 보니까 제가 또 이런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잠깐 이렇게 짧게 얘기 드리고 기쁜 소식이 있으려고 아마도 그런 그 집에 또그 유명하신 많으신 좋은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집에 왔다는 꿈도 너무 좋고요. 꿈 내내 그런 꿈을 꾼 거예요. 그리고 또 우리 또 여기에 새가 전에 5마리 해서 부화해서 날아갔는데 오늘도 보니까 3마리가 3개 알을 또 부화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징조들을 이게 징조들이 이게 뭐 미신은 아니지만 좋은 일이 이렇게 자꾸 눈에 띈다는 것, 또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또 한, 또 기쁨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. 이제 4월도 가죠. 이제 4월이 좀 슬프고 힘든 4월이었다면 이제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이제 좋은 가족의 그 추억이나 또 가족끼리 축하할 일 서로 축하하고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날, 스승의 날, 뭐 이런 것들을 축하하는 한달 되었으면 좋겠고요. 또 이번 한 주도 잘 시작하시고 오늘은 짧게 하니까 이제 아마 2, 3일 후에 또 다른 거를 한번 영상을 찍을까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. 오늘은 제가 그 윤여정 배우님의 미나리 그래서 여우조연상 받으신 거 축하하는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시상식에 간 것처럼 기분을 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시상식에는 안 갔지만 이렇게 시상식에 간 차림, 시상식에 갔으면 이렇게 갔을까?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오늘은 촬영을 해봤습니다. 좋으셨으면, 요거는, 이번, 저기, 제 생일하고 발렌타인 때 받은, 멋지게 받은 선물입니다. 빨간색이라 제가 이렇게 옷도 자주색인데 빨간색과 이렇게 매치를 해봤습니다. 예쁘죠? 일단은 오늘은요,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또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,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알람도 설정해주세요. 그럼 오늘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